어떤 부인이 6년간 홀로 살아온 남편 친구의 재혼 소식을 들었어요. 재혼 소식을 듣고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 친구는 6년이나 기다렸다가 재혼했지만 당신은 1년 안에 갈걸? 그러니까 남편이 친구 부인은 고생만 하고 참 안 됐어. 그러니까 당신은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남편이 1년은 무슨 1년이야. 6개월 안에 가, 6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울고불고 이제 난리를 칩니다. 이렇게 서로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게 냉전이 일어나고 이혼까지 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말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구조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함이라면 우리의 인생 목적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렇다면 결혼의 목적도 거룩입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을 목적으로 놓으면 행복은 부산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골로새서 3장 17절까지의 모든 원리를 땅의 것을 죽이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말씀의 옷, 말씀을 풍성하게 이제 갖추어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그 원리를 교회보다는 가정에 가장 먼저 적용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가정을 향하여 나아가는 설교가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가정과 성도가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라고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쳐도 가정이 병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랜트 오스본은 가장 좋은 설교는 가정을 살리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는 저절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를 봐도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거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혼의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구조가 다른 남녀의 독특한 언어를 주셨습니다. 첫째로 아내의 복종의 언어입니다.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란 여성과 아내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타소입니다. 아무개의 권고와 충고를 따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면 아내들아 남편을 주 안에서 경외하라. 이건 원어로 포베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신하가 왕에게 취하는 태도를 말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을 왕처럼 존경하라고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주신 이 언어는 즉 복종의 언어입니다. 아내들이 복종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 남편들은 절대로 아내의 사랑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의 언어가 아니면 아내의 사랑이 남편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내들의 100가지 행동 중에 99가지는 모두 쓰레기로 바뀌게 됩니다. 제이 아담스는 아주 유명한 상담학자인데 이제 그에게 상담을 요청하기 위해서 어떤 부부가 왔어요. 근데 얼마나 서로 불편한 얼굴을 하고 왔는지 정말 그 서로 더 멀리 떨어져 앉아 있으려고 그랬대요. 아담스가 무슨 일로 오셨냐고 하니까 아내가 책을 한 권 꺼냈는데 결혼 생활 13년 동안 남편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져 쓴 책이었는데 책의 맨 뒷면에는 새김표까지 붙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일 안 지킨 날,
자녀에 관한 일, 친정에 관한 일 등 섭섭한 일만 색인을 만들어서 13년 동안 있었던 일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답니다. 우리도 안 써서 그렇지 아마 열 권도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지요?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남편과 아내의 약점을 볼 때마다 그 남편과 내 아내의 약점 때문에 나를 그 옆에 두셨구나 이런 생각 좀 해보시면 안 될까요? 저 약점이 아니었으면 나는 장가도 시집도 못 갈 뻔했구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중매로 결혼을 했어요. 제 남편이 저를 택한 이유가 자기가 너무 급하고 성격이 불같은데 제가 착하고 명랑해 보여서 했답니다. 제가 힘든 사람을 겪어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것보다 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 남편이 자기 본인의 약점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고른 거였더라고요. 자기처럼 화 잘 내고 급하고 자자자자 결정자라고 어디 갈까요? 뭐 먹을까요? 물어볼 때마다 뭐야 거기요 다다다다 결정을 했으면 절대로 저를 택하지 않았을 건데 저는 맨날 물어봐도 뭘 모르니까 본인이 결정하는 게 좋아가지고 저를 택했더라고요. 물론 이건 서로서로 그게 달라요. 우리가 서로 취향점이 다르지만 그런 사람 보면 막 답답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제 남편의 이런 결점이 없었으면 저는 시집도 못 갔을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할수록 이 남편의 약점 때문에 내가 사람 됐구나. 그리고 거듭나기 전에는 책으로 몇 권 써야 되는 약점인데 거듭나고 난 후에는 저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에게 붙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왕으로 대접을 받을 때 아내의 사랑을 느낍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재료가 다르고 구조가 다릅니다. 흙과 뼈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설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범죄 순서가 먼저이기에 이 잘난 뼈가 먼지 같은 흙인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벌을 주셨어요. 이 일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기면 파괴입니다. 이렇게 한 구절로 간단하게 적힌 것은 다른 말과 군소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등한 관계에서 질서를 위해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복종의 언어는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레는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남편이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쉽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아내는 가장 복받은 여인입니다. 요리를 잘해주는 것도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쉽게 돕는다고 생각하면서 잘해줘야 합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머리로 받들도록 해줘야 합니다. 남편의 사랑에 남편의 인격에 복종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유 저렇게 인격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복종을 하지? 그게 아니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땅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결국 집안과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편이 돈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사는 굴종과는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조건 때문에, 우상이라서 굴종하는 사람은 매력이 딱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왜 매력이 없는지 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성경을 안 보면 절대로 모릅니다. 굴종과 성경 안에서의 순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남편에게 내가 복종함으로
주님에 대한 복종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이 죄악된 세상에서 좋은 남편만이 아니라 힘든 남편, 성격 이상한 남편, 돈 못 버는 남편, 알코올 중독인 남편, 물론 이런 아내도 있겠죠. 나 좋고 나쁘고를 막론하고 남편이라는 역할에 죽게 하듯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남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죽게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른 것일 뿐이므로 이것을 여성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일지라도 이혼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여권주의를 부르짖는 사람은 창조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우리도 싫어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싫어합니다. 진정한 영적 리더십은 희생과 섬김을 포함하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부부는 서로 복종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지 않으면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합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의 싸움만 끊이지 않게 됩니다. 자질이 뛰어난 남자에게는 동등한 자질을 가진 여자가 결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질 브리스코가 말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 안에서의 자질일 때 통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끼리 만나면 꼭 하나는 피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세기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것이 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남편의 인격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알코올 중독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그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나눔입니다. 이제 삼겹살 오돌뼈를 곱게 발라서 상 위에 올려놓았대요. 근데 누구 주려고? 우리 집 강아지 주려고. 그런데 반대편에서 남편의 젓가락이 이제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집사님 터진 방언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뱉어낸 내 고함 소리가 내 귀에 닿는 순간 아차 싶었는데 역시나 남편이 볼멘 소리로 내가 오돌뼈 하나만도 못해서 너한테 쌍시옷 욕을 듣는 신세냐? 남편을 섬겨야 하는데 질서 순종 이렇게도 안 되는구나. 정말 이제 나는 변하지 않는구나. 절감을 했답니다. 남편이 자기가 오돌뼈 하나만도 못하다고 느끼는데 어쩌겠습니까?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남편 앞에서 강아지 주려고 그걸 그렇게 조심스럽게 발랐어요? 남편 드릴 때나 그렇게 할 일이지. 모두 사소한 데서 이렇게 넘어집니다. 적용해 보세요. 현대사회는 여성의 권익을 위해 투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여성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역할의 순종, 복종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내 결혼은 어떻습니까?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는가요? 여러분, 복종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아내의 복종의 언어라면 두 번째는 남편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남편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자, 이 복종보다 어려운 것이 사랑이에요. 정말 인간적인 사랑조차도 노력해서 되는 것은 참 아니지요. 근데 복종은 내 의지를 꺾고 할 수 있지만 사랑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의 언어 체계가 아니면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의심과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기도가 막히면 영적인 호흡이 끊기는 것이니 이제 죽음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진짜 이 사랑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수 없이 아가페의 사랑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를 괴롭게 말라고 했어요. 순종하라는 긍정적이고 괴롭게 말라는 괴롭게 말라는 부정적인 것인데, 이제 골로새 시대의 여자들은 남자들의 소유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무시하고 버려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이때나 남자들이 여자를 괴롭히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강한 현재 명령령입니다. 자, 사소한 나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치사한 나눔, 시시껍적한 나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메르스 때문에 병원 일이 부쩍 많아진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기운이 없어 보여서 이제 보양식으로 전복하고 인삼을 넣어서 삼계탕을 끓였는데요, 이제 남편 그릇에는 인삼 두 뿌리를 넣고 아들 그릇에는 전복 두 개를 넣었더니 그냥 이 남편이 그냥 너무나 이제 기분 나빠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인삼이 전복보다 더 비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남편은 며칠 동안 기분 나빠하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목사님은 질서에 순종하라고 하시던데 너는 아들보다 내가 윗질서인지 모르느냐 따져대서 나도 화가 나서 당신도 부모 맞냐 이러면서 바쁘고 힘들었던 아들에게 힘들어 힘내라고 전복 두 개 넣어준 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냐, 당신에게는 전복보다 더 비싼 인삼 두 뿌리 넣어주지 않았냐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힘든 것보다 자기 몸을 먼저 챙기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어서 화가 났지만은 또 이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 일인 것 같다고, 정말 우리는 이렇게 맨날 또 이래도 또 회개를 합니다. 자,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예, 남자들이 이렇게 괴롭혀요. 정말 남자들은 짐승이에요. 예. 정말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렇게 괴롭히지 말라 했냐 하면은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가 하나 된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가 같이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 이것이 아내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는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그냥 그런데 남편은 말 한마디 때문에 잠 못 자고 밥 못 먹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꾸로 여자들이 독서를 내뱉고 남자들이 잠 못 자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자 입장에 있는 배우자들이 괴롭게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지만은 이 경우에 강자란 열등감이 심한 경우를 말하고 그러면 괴롭힘이 심합니다. 특히 슬프게 하거나 비탄에 빠지도록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학력과 뭐 이런 거에 별로 격차가 뭐 그거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뭐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남편을 진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저를 슬프게 하고 비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언어로 정말 대화를 할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비만 보면 지금도 어머나 비가 오시네, 예, 그럼 얘기를 그렇게 하면 철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눈이 와요, 첫눈이 오시네 이러면 눈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핀잔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로 대화 패턴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성경을 지금 정도로 이렇게 알았더라면 훨씬 많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병원 식구들 앞에서 이렇게 저를 무시하는 것은 여반장이었습니다. 자기는 할 일 다 하고 바람도 안 피우고 소처럼 일한다. 나 같은 남편을 대한민국에서 찾아보라는 것이 이제 주제가였어요. 24시간 대화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악함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또 그러면서도 어떤 날 시댁에서 며느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부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사람 약하니까 일 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정말 앞뒤가 안 맞고 보탬이 안 되는 얘기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 굴리는 것을 못하니까 나를 위하는 것처럼 밖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남편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 이렇게 거짓말 같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교회를 하면서도 바람을 많이 피우는 남편들을 볼 때 우리 남편은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생각하다가 또 그건 아니야 이러면서 고개가 이렇게 저어집니다. 또 여러분들 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유명한 전쟁 얘기 또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욱박질렀으면서도 전쟁 나면 저하고 만나기로 한 약속을 늘 복창시켰습니다.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밥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복대에다가 금과 달러와 원화를 다 채워넣게 하고 그 복대 차고 전쟁 나면 어디든 갔다가 1월 1일에 남산타워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만약에 서울이 함락되었으면 부산타워에서 만나자고 했고 만약에 두 군데가 다 이상해서 무슨 불가능한 사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홀수에는 남산이고 짝수에는 부산이라고 하면서 늘 그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저한테 홀수에는 어디야? 이렇게 저한테 물으면 저는 날마다 몰라요. 예. 그러면서 속으로 아유 뭘 전쟁까지 나서 나를 또 만나려고 해. 그때가 명분 있게 이혼할 때인데 그랬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전쟁 나면 나와 헤어질까봐 걱정을 했지만은 말을 할 때는 생선을 잘라서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저를 슬픔과 비탄에 빠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서로를 모릅니다. 그래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나면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또 이럽니다. 예, 자, 우리가 남편의 사랑의 언어와 아내의 복종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말문이 딱 막힙니다. 말문이 막히면 고독이 옵니다.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병원에서 환자를 보다가 아이들을 학교 가는데 차를 보냈냐 안 보냈냐 이거 물어보는 거 하고 저녁에 집에서 뭐 먹을까 뭐 볼까 자자 이 세 마디 말고는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점점 더 그런 대화만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제가 육적인 존재에 머물러 있는 남편을 주님께 이끌기 위해서 복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제 믿음의 분량만큼만 복종의 언어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저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의 언어를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교하니까 더 외로워졌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짐 바르도 교수는 이 고독만큼 무서운 살인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간 지 28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의 빈자리라는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과 그때를 비교해 볼 때 남편이 구원받고 천국 갔기 때문에 외로움의 종류가 점점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남편들은 사랑의 언어를 씁니까? 그리고 이번 주간은 서로 외로움에 대해서 나눠보세요. 이 배우자에게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외로움에 대한 해결의 시작일 것입니다. 나 많이 외롭다 뭐 이런 얘기 좀 해보세요. 예. 아담에게도 돕는 지체가 없으면 불구나 다름없습니다. 자, 외롭다 그러는데 왜 외롭냐 이러고 또 욕하지 마세요. 예, 분명히 또 그럴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외롭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예, 그게 사랑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자, 아담에게도 돕는 지체가 없으면 불구나 다름없습니다. 다른 사본에 보면 에베소서 5장 30절에 그 몸에 지체임이니라 뒷부분에 살과 뼈니라 하는 말씀이 덧붙여 있다고 합니다. 몸에서 살과 뼈를 빼내면 가죽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교회가 이런 의미에서 하나인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과 하나 된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충만인데 예수님도 인간과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 없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의 뼈와 살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는 이 차원의 낮아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같은 부부끼리
뭐가 낮아지지를 못해서 한 몸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분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34만 쌍이 결혼을 해서 14만 쌍이 이혼을 합니다. 예. 정말 수없이 분열을 합니다. 12만 쌍인가 14만 쌍, 12만 쌍. 예. 뭐 그렇습니다. 자, 31절, 2절. 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에게 한 육체가 되는 즐거움이 커지면 자연히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결혼을 하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둘만의 사랑이 지극하지 못하고 또 특별히 육체의 비밀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사를 반을 버리고 채워넣는 것은 이게 결혼이지요. 이 십자가의 길인데 육체의 비밀이 완전한 부분은 뭐라고 해도 이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만 그것이 없을 때에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육이기 때문에 물론 육체의 비밀이 다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는 표현하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이 비밀과 즐거움이 크면 세상 것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옛것을 끊지 못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관계의 비밀이고 주님과의 비밀이고 서로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부부가 연합하게 되는 것도 비밀이고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왜 없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 비밀이니까. 부부간의 육체의 비밀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에베소 5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다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인생의 목적, 결혼의 목적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복종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많은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믿음이 더 좋아야 이 역할을 잘 감당할 텐데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내들이 그것이 안 되니까 실망해서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상대를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혼 생활에 얼마나 티나 주름이 많습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은 마치 아코디언처럼 수많은 티나 주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없게 하려고 죽을 때까지 노력한다고 해도 그 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것을 모르면 인생이 그냥 슬픕니다.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는 티나 주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만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을 봅니다. 그래서 서로의 배우자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수없는 티와 주름을 보게 해달라고 나눔을 하시고 정말 나의 티와 주름을 좀 나눠보세요. 안 보이면 기도하세요. 원만한 부부관계는 먼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랑과 복종의 언어, 복종과 사랑의 언어 썼잖아요. 세 번째는 이 복종과 사랑의 언어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의 언어로 사랑을 느끼려면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남편들은 인정하는 말을 해줘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복종의 언어는 육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치한 이야기지만 이것도 적용을 해보셔야 합니다. 남편은
남자와 남편과 아버지의 순서로 사랑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아내는 여자와 아내와 엄마의 순서로 복종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말했듯이 남편들의 그 약점이 정욕과 탐식과 나태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이 참 남자는 짐승과 그 재료가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내 아내가 이런 아내였으면 좋겠다는 희망 첫째가 성적인 만족을 주는 아내, 둘째가 평안한 휴식을 가져다 주는 아내, 셋째가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아내, 넷째가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 애쓰는 아내, 다섯 번째가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아내. 여기 보세요. 남편들이 얼마나 육적이고 이기적인지 자기들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내가 근데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복종의 언어를 써서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내가 너무 경건하기 때문에 남자와 흙은 짐승은 재료가 같아. 그래서 남편을 보고 아유 짐승 이렇게 하면은 짐승을 보고 짐승이라 그러면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얘기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여자들의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그 남편의 아가페의 언어를 통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그 남편과 아내의 대화 체계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여자들은 그런 남자하고 어떤 그 재료가 다르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지 너무나 영적이라서 이런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첫째로 원하는 게 부드럽게 보살펴주는 남편이에요. 여자들에게는 성적인 만족 이런 거 없어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없다는 부드럽게 보살펴주는 남편. 둘째, 대화 상대가 되는 남편. 남편은 대화하자. 됐어요. 그래도 대화하자. 대화한 걸로 쳐줄게요. 그래, 대화했다. 이런 사람들이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신뢰감을 주는 남편, 넷째는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주는 남편, 다섯 번째가 가정에 헌신하는 남편입니다. 아내들은 한마디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면 됩니다. 예,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남편들은 그런 것보다는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과 복종의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오늘부터 몸매를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육적인 걸 하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굉장히 이론론으로 영적인 것이 육적으로 이론론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종과 사랑의 언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만해야 사랑을 하지, 그럴만해야 복종을 하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정으로 묶여진 이유는 오직 구원 때문입니다. 결혼은 상대방에게 이해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처럼과 같이 인생을 가장 먼저 살아야 할 곳이 가정입니다. 결혼은 무거운 짐을 더 많이 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식구, 돈, 집, 질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 어려운 짐을 치고 저 사람과 같이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결혼은 죄인 된 인생을 철저히 주님께 복종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서 만난 배우자를 통해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애초부터 대화 체계가 잘 갖춰진 부부가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음란과 사욕과 탐심과 정욕으로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행복이라는 우상을 두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한결같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도 다른 사람의 편리를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사는 이런 거룩이 있을 때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돈 버는 것 자체가 장사의 목적이 되면 돈을 벌어도 불행해질 뿐입니다. 신랑이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에 직장도 없어서 이혼을 요구했는데 승소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세상법은 그럴지 몰라도 그런 남편을 고른 자매도 똑같습니다. 속이는 사람, 속는 사람 모두 욕심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해도 힘든 광야길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주님도 없는 결혼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고 이 다섯 가지가 집결된 총체적인 악이 불신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3주일은 뭔지 모르고 3개월은 그나마 또 재밌게 살다가 3년은 연구하고 살고 30년은 책임감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결혼했어. 음란해서 결혼했어. 순결을 빼앗겨서 했어. 임신해서 했어. 돈이 많아서 했어. 이러면서 다 결혼합니다. 정욕으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믿음 없는 악한 사람이 믿음 없는 악한 사람을 정욕대로 골라 각자의 사연을 주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연과 내력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숨겼다 아니다를 반복하면서 너 왜 그거 얘기 안 했냐고 하면서 분과 악의와 회방과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고치지 말고 죽이라고 하셨어요. 예. 자,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 교회에 와서 밤낮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아니라 행복이었기에 남편의 여자와 술과 고스톱의 큰 지진으로 밖으로 돌고 있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분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에 일이 있다면서 주말에 나가는 남편이 이상한 생각에 이제 따라갔더니 외도녀가 운영하는 호프집 앞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막 가슴이 뛰어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는데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가자고 하며 나갔는데 나는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해서 마주 앉았어요. 남편은 나가고 그 여자랑 앉았는데 그 여자가 다짜가 저자의 뺨을 때리고 아수라장이 되고 그냥 그녀에게 맞아서 온몸에 상처와 통증이 범벅이 됐는데 그 옆에 손님들에게 소리를 질러서 겨우 도움으로 거기를 빠져나온 거예요. 외도녀한테 있는 대로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집 앞에 있는 학교 운동장으로 가자고 거기서 이제 억울하다고 울고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동장에서 남편에게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동안 내가 돈에 미쳐서 돈 벌려고 하다 보니 당신 속을 많이 썩였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 하지 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당신도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회개가 될 거니까 이제 그만하고 돌아오시라 하면서 두 손을 싹싹 빌었답니다. 남편은 아, 미쳤나? 일어나라고 했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뛰쳐나가지 않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저를 보면서 저에 대한 분노가 조금은 해소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남편은 여전히 그 여자를 만났고 여전히 새벽까지 고스톱을 치고 저에게는 욕을 했지만 저는 가정을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라서 문자적으로도 옥문이 열려있는 상태였지만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제가 여기서 요동함 없이 중심 잡는 그한 사람이 되어야 나와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지체들의 위로를 받으며 목장에
처방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공동체와서 들은 말씀이 있었기에 남편의 바람 사건에서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믿기 전에 저의 악한 행동을 회개케 해주시고 남편과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기에 남편의 생활은 조금씩 변하여 갔습니다. 요즘에 남편은 예배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혼자서 매일 수준이 안 되니까 엄마와 함께하는 큐티, 엄큐로 큐티를 하고 예, 남자들은 그냥 엄큐로 하면 딱 좋겠어요. 예, 그거라도 날마다 하세요. 예, 엄큐로 큐티를 하고 기도까지 하고 있고 수시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사랑한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들도 매일 큐티를 하면서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고 3주 전에 청소년부에서 세례 간증으로 자기 죄를 오픈하며 많은 친구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저 한 사람이 옥문을 뛰쳐나가지 않고 중심 잡고 해석자라는 그 한 사람이 되었기에 가정이 회복되고 온 가족이 구원받은 감격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삶의 변화로 우리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로 상징적으로 존댓말을 쓰겠습니다. 이러고 적용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암초가 있는데 성령의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종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복종할 만해서 복종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셨어요. 고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는데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느냐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집집마다 사연이 있어서 이 사랑과 복종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했어, 요즘 내적 치유 많지요, 눈물 흘리고 해결받았나 하면 날마다 십자가에서 기절만 하고 죽지를 않으니까 맨날 살아나는 거예요. 난 죽었어 죽었어 했는데 보면 또 살아나 있어요. 나 다 해결됐다니까? 근데 이번 목장에서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또 막 목자가 죽여지면 그 다음에 또 살아나고, 그래서 날마다 죽은 것 같았는데 또 살아나고 살아나고. 그러면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는 사단의 정체입니다. 사단에게 먹이를 주면 안 돼요. 사단을 굶겨야 합니다. 굶기는 게 뭡니까?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고 지나간 것을 고쳐보려고 하는 것이 먹이입니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 사연의 저주의 고리를 끊어야 해요. 저주와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은 그거 자체도 또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인은 어릴 때 선생님이신 어머니가 집을 비울 일이 많았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집을 비우면 아버지가 이 딸을 자꾸 만졌어요. 아버지가 만지는 걸 알면서도 딸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이 부인은 남성 혐오증에 걸렸습니다. 이 모든 사연을 숨기고 결혼을 한 이 부인은 부부 생활이 너무 싫어서 남편이 출장 가기만을 바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부 생활을 싫어하면 남편이 또 딸을 만지겠지 하는 생각에 말도 못하게 남편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남편이 딸을 범할까 봐 불안했어요. 옛날에 이제 엄마가 일찍 나가고 밤에 늦게 들어와서 날마다 남편이 부부 생활을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부부 생활을 거절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그런데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거절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날마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저주의 사연입니다. 이 땅의 부정과 음란과 사욕과 탐심과 악한 영역은 모두 이렇게 해서 생겨납니다. 분과 회방과 거짓말 역시 이렇게 해서 생겨납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에 관한 세미나를 들어도 근본적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고 끼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과거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를 원망을 합니다. 엄마를 원망을 합니다. 그 아버지 죽일놈 그러면서 그대로 담습니다. 아버지만 생각하면 이를 갈고 상처가 치유되었나 하면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기절만 하다가 날마다 살아나서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날마다 미워하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고쳐집니까? 그 땅에 있는 지체는 죽여야 합니다. 고치는 게 아닙니다. 옛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왜 우리 부인은 복종의 언어를 못 쓰는가? 왜 우리 남편은 사랑의 언어를 못 쓰는가? 거기까지도 사연을 껴안아야 합니다. 남편의 사연을 껴안아야 하고 부인의 사연을 껴안아야 되고 이 모든 걸 껴안는 것이 진짜 사랑과 복종의 언어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과 복종의 언어를 쓰십니까? 십자가에서 기절만 합니까? 죽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두 절밖에 안 되었지만 정말 저는 이 결혼 생활에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늘 다른 성경도 많이 보고 다른 책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결혼에 대한 설교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복종과 사랑의 언어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고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완전한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종의 언어를 써도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결혼은 아픔과 죽음이 이렇게 있고 슬픔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 모아 주님 앞에 빌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과 복종의 언어를 써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랑과 복종의 언어는 그것은 전부 다 허무한 것입니다. 이제 참으로 지나간 것은 고치지 않기를. 우리 부부 생활은 다 각자 스스로에게만 적용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아내를 껴안고 남편을 껴안고 그 집안의 문화와 사연을 껴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사랑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나의 이 기가 막힌 안 되는 것을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과 복종을 하기를 원한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가정 얘기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며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를 쓰라고 하십니다. 주님, 너무나도 사랑의 언어를 쓰고 싶고 복종의 언어를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저것 다 해봐도 그 안 되는 이유가 집집마다 내려오는 사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도저히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제 사연 때문인데, 사연이 없는 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집집마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100% 죄인인 인생인데, 내 남편의 사연을 끼고 내 아내의 사연을 끼고 껴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것을, 옛사람을, 땅에 있는 지체를 고치라고 하지 않고 죽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과거를 이제 생각지도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기절만 하고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다 해도 우리가 죽지를 않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인정하지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별 인생이 없는 이 가정이라는 것을 알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고 했사오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잘 죽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이렇게 건강한 가정으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런 복종과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